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성북구에 있는 보문 리시빌 하우트라는 네.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성북구 보문 리슈빌 하우트 아파트 말씀 주셨고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향후 네.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이셨어요?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분양받았습니다. 아, 일반 분양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축하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네. 현재 이제 분양 받으셨고, 이거 분양 받으신 목적이 거주 목적이세요? 네, 실거주입니다. 실거주하실 거고. 네. 자, 이건 전체적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전망하고 네. 이제 그 단지가 좀 456세대고요. 예, 그리고 세대수가 그래도 브랜드가 좀 중형 세대수죠. 예. 네, 그리고 브랜드가 이렇게 좀, 아파트 브랜드가 메이저급 브랜드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은 신축이기 때문에 뭐, 가격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를 받겠지만, 네. 한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신축도 구축이 되는 시점에선 대단지가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뭐 기름이라든지 이쪽으로 대단지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걱정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거 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네. 자, 실제적으로 보문역에서 초역세권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새 아파트라는 장점, 그리고 지하철 초역세권이라는 거, 그리고 녹지환경 자체가 좋다는 거는 얼마나 가냐? 앞으로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자. 아파트 브랜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 브랜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브랜드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입지입니다. 입지. 어차피 여기 새 아파트고 지금 현재 재개발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다음에 재개발이 끝났어요. 어찌됐든 가격은 다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뭐가 가격을 상승시킬까요? 입지겠죠. 브랜드일까요? 입지일 입지입니다, 것 입지. 자, 이 입지가 가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브랜드도 중요하긴 하지만 입지가 그만큼 좋다면은 브랜드 자체가 2군이든 3군이든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가격이 워낙에, 아니, 입지가 워낙에 좋다면은. 근데 브랜드를 이기는 게 입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입지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좋은 거 같은 게 아니라. 이만한 게 없어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분양가격 네. 이거 얼마에 받으셨어요? 말씀하셔도 5억 6천에 되겠어요? 받았습니다. 네, 5억 6천에 받았습니다. 5억 2천에 받으셨어요? 5억 6천이요. 5억 6천? 네. 20평대 후반이나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59제곱입니다. 아, 25평 받으셨네. 네. 자, 20평대, 25평대, 24평대 아파트 자체가 5억 6천, 6억이라고 볼게요. 네. 여기 주변에 이거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 보면은 뭐 창신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암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보셨어요? 이렇게 뭐 주위를 둘러는 봤습니다. 예. 뭐, 비교할 만한 건 없겠지만, 그나마 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파크뷰 자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임대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은 못 봤고 매매 가격만 보고 있어가지고. 예. 전세 가격이 6억에서 7억입니다. 전세 가격이. 근데 입지가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기에는 저희가 딱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신동이 됐든 이쪽 보문동이 됐든 이 일대 자체가 가격이 원래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입지도 있지만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가 정말 많아요. 이 수요 자체가 어떤 수요냐? 임대 수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권 자체는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도심권 자체에 뭐 을지로라는 거, 명동이라는 거 이런 지역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안 돼요. 왜안 되냐면은 궁이 있잖아요. 궁 문화재 보호구로 많이 묶여 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을 못 해요. 일군 시행사 이런 일군 그 건설사에서 왜 거기를 공급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되는데 투자가 되는데.
문화재 보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도심권은 새 아파트 공급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도심권 주변 지역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가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입지가 네. 계속되는 한은 가격은 계속 올라요. 예, 아, 앞으로는 입지가 가격을 결정할 거예요. 특히나 도심권 주변은 그래요. 도심권 안에는 새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많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도심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헌 아파트들밖에 없어요. 어디 갈까요? 그러면은 새 아파트 찾아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릴 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